파란색인데 이번 파란색. 수영이야. 안녕하세요. 야오. 안녕하세요. 오, 예, 예. 백과 조심해. 무너뜨리면 안 돼. 괜찮아? 이거 비싼 거야? 잘 나오나요? 오, 여기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한번 네, 우리 인사를 드려야 돼. 그렇죠.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 뉴스입니다. 선물 주세요. 야, 우리 어? 오! 와, 스타 거기 커피. 진짜 사연이야? 저 오늘 생일이거든요. 오, 진짜네. 네. 생일 선물 받았네.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끝이에요? 아, 아 끝이래요. 아. 뭐가 있을까? 아, 좀 되게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 이거 이 질문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다른데. 국내 아줌마들의 사랑을 차지하는 멤버. 찍으세요. 자,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이분 대박이죠. 대충 아시잖아요. 네. 백호가 저 머리 있는데 그 튼실한 풀벅지를 들고 있어가지고 들고 있어가지고 아줌마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듬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저 PD님들이 되게 좋아해. 아 맞아요,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범패션 테러리스트. 아 이건 정말 나 절대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치 그치 인조이에요. 인조이에요. 너 스타일 아니야? 아니 너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둘이라고? 아니 이렇게 서로 지목하잖아. 아니 제가 뽑았는데 왜 지목을 해? 그쵸? 제가 내 말 한번 들어봐요. 그쵸?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 이유 아 백호랑 아는 형인데 방송국을 올 때 백호는 거의 반바지 추리닝에 아 그렇구나 조리 신발에 이렇게 신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요즘 패션 테러리스트인 것 같고 네. 아론 형은 정말 가끔씩 너무 피곤해서 막 옷 네, 입을 때 가끔씩 이렇게 막 여름인데 그 뭐죠? 아 맞아요. 스웨터 같은 거 입고 여름인데 막 스웨터 입고 야구장 보이고 막 그래요 아론 형.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네. 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맞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트레이닝복을 입는 이유는 편하니까. 네 그렇죠. 편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잘 입어야겠다 마음 먹으면은 뭐. 그건 뭐 아니잖아요. 원래 패셔니스타는 네. 피곤해도 패션에 신경 쓰는 법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와우 눈썰미가 좋네요. 팝스인 서울이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해서 여기 음료수 상품권을 받았고요. 네. 또 스텝과 구구단 외우기 대결 이기면 음료수 쏜다. 오 구구단 내 진짜 지존인데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너가 해야 되는 건지 너가 뽑았으니까. 아 제가요? 어떤 분이 같이 해주시나요? 누가? 너가 보고 저기 저분 계시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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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누구부터 하나요? 아, 먼저 하세요. 네. 35, 7, 8, 64, 7, 7. 긴장? 긴장? 와우. 와우. 축하드려요. 네. 그럼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 두 개입니다. 네, 오늘 생일 선물은 다 받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생일 선물 여기서 다 받아봤죠? 가자. 소심합니다. 저는 아론이요. 아, 아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론이요. 제 A형이에요. A형이에요. 이거 두 번째 질문. 멤버 중 가장 짠돌이는 이거 바로 나와요. 나요? 이분. 네, 이분이에요. 나예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뭐지? 멤버들이랑 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뭐 가끔 하잖아요. 근데 돈 없어. 뭐, 아니 보통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하는 멤버가 꼭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저희가 야 우리 더 치팅 하자 하면 나 안 갈래니까 내가 살게 그래 가자. 맞아요. 진짜. 맞아. 진짜로 얘 좀 심한 짜증.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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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네. 사 그 다른 남자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우리 그룹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멤버 구별법. 자, 구별법. 우선 아론부터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론은
자, JR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JR은 저희 멤버 중에 유일한 금발. 금발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아, 저 내일 염색 할 거예요. 은색으로 할 거라서 금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만 유일하게 네, 유일한 금발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딜 가나 머리색이 튈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영어 잘하지. 근데 보통 때 영어 안 쓸 거잖아. 처음 봤을 때 연기 잘 생겼지. 딱 티안 그래요. 제일 산진하게 생긴 사람. 아니요. 사복 패션에서 제일 두껍게 입고 있는 사람. 저희 중에 가장 두껍게 입고 있는 사람. 네. 자, 아론이고요. 그리고 저희 중에 제일 머리 큰 사람. 아, 그렇지. 얼굴도 크고. 근데 다행인 게 좀 뭐냐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머리가 커서 커도 뭐 부담스럽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은 렌은 지금 여기 없지만 뭐지? 다 잘 그냥 렌은 렌인데. 네, 렌은 딱 보면 렌. 딱 보면 렌. 네. 이름이랑 뭔가 매치가 잘 돼요. 저도 네. 잘 매치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죠. 그렇죠. 저 딱 보면 백구잖아요. 네. 백구가 잘생긴 사람입니다. 네. 얘만 잘 보면 백구.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처음에 안 됐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여기 지지 받아가지고 네,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타이틀곡 굿바이바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Goodbye baby, goodbye baby.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맨 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